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다 보면은 투자의 맥이 보입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전에서 전량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입찰의 핵심이었던 전기 트럭 세미와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카메라 모듈 물량을 모두 확보해 LG 이노텍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에서 K2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카카오페이 지분 500만 주에 대한 블록딜 추진에 나섰습니다. 알리페이가 이번 블록딜에 성공하면 총 4,850억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니슨이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4억 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나투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 외국인의 방일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본 패키지 예약 건수가 직전 일주일보다 28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펜오션이 코리아 그린 LNG와 3,780억 원 규모의 LNG선 한 척의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악재밖에 없던 삼성전기의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테슬라의 전기 트럭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아주 싹쓸이 수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작년에도 테슬라 전기 트럭에 수주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전량 모듈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인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테슬라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전에서 이제 싹쓸이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입찰에서 LG 이노텍과의 어떤 압승을 거두면서 두 업체 간의 경쟁도 조금 앞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아직 출시하지 않은 전기 트럭이죠. 세미, 그리고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이런 전기 트럭과 이미 출시를 한 세단 모델인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에 필요한 카메라 모듈 입찰을 이번에 진행을 했고 이번 입찰에는 삼성전기, LG 이노텍, 그리고 대만의 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삼성전기 이번 입찰의 핵심이었었던 세미와 사이버 트럭 등 전기 트럭용 카메라 모듈을 전량 수주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사이버 트럭용 수주전에서도 거의 전량을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전기는 해당 모듈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모듈 자체를 보니까 독일의 그 기가팩토리 그리고 상하이 기가팩토리 두 곳에 납품할 예정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이 LG 이노텍이 60에서 한 70%, 그리고 삼성전기가 30에서 한 40%가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입찰을 앞두고 이제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에 비해서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면서 신규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들로부터 추가 물량 수주를 확보를 해야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수주로 인해서 좀 이제 단비가 좀 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는 카메라 모듈 8개가 들어갑니다. 고가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반대로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사이버 트럭 물량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의 LG 이노텍 그리고 그 테슬라의 삼성전기 두 기업 간 경쟁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화면으로 나오는데 무슨 장난감 같아요. 하나 갖고 싶네요. 자, 삼성그룹주 안에서 제일 부진했던 종목이 올해 삼성전기였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시총이 3조 6천억 원 가까이 증발이 됐는데 사실 MLCC 피크아웃이라든지 기판 공급 과잉 같은 악재는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호재성, 성장이 기대되는 뉴스가 들려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이제 반도체 쪽에 쌀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MLCC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 트럭 쪽에서 이제 카메라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싹쓸이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아마 LG 이노텍이 그동안 우세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3 정도로 LG 이노텍이 테슬라 쪽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전장 시장에 아마 확대를 좀 기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28년까지 지금에 비해서 한 3배가량 증가하는 한 84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MLCC 대 카메라 모듈 경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등에 입고 함께 테슬라 함께 나오게 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MLCC 반도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계좌와 함께 테슬라 쪽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아마 다음 시장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전기 차량 쪽, 아마 전장 쪽에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LG노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삼성전기는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를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신다면 충분한 기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럼 매수가 유효하다, 매수 적기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기를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풍력주 유니슨 뉴스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태양광이 시장의 주인공이더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유니슨의 공시가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니슨이 전일 10메가와트급의 그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국책과제 협약 체결을 이번에 맺었다는 다트 공시를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해당 과제명을 보니까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유니슨이 주관하고 그리고 하이다코리아 그리고 남광전기가 이번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요 2관은 한국중부발전 그리고 한국남부발전이 이름을 좀 올렸고요. 이번 과제 총 사업비는 284억 900만 원 정도고 이 가운데 전북 출연금은 한 180억 정도로 체크가 됩니다. 수행기간은 작년 4월 이미 시작했고요. 2025년 3월 31일까지 총 36개월 정도 진행 되니까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국내 환경을 고려한 해상용 저풍속형 모델 및 직접 구동 드라이브 트레인 적용에 따른 내구성 증대 개발, 뭐 다양한 어떤 국내 최대 용량의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로 당사의 해상풍력 시스템 경제가 확보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유니슨이나 아니면 CS윈드 같은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해당 기업들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니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직행하고 나니까 작년 저점 수준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풍력주를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 뭐 강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원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새 정부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한번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되면서 비용 증가라든지 유럽 지역에서의 신규 수주가 좀 부진했었다라는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유니슨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과제에서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 찍히게 되고 앞으로도 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매출이 나오려면 CS윈드라든지 이런 동국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 하나로 세아베스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대만 최대 해상풍력 전문업체에 대해서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특수광 소재의 5천 톤 정도를 수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한다면은 풍력 발전기 또는 풍력 발전소가 많이 생기게 될 거고 여기서 그 이런 특수광 소재를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들 쪽으로도 한번 돌 수가 있기 때문에 풍력만을 보거나 또는 태양 또는 친환경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런 세아베스틸처럼 2025년까지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으로 특수광 수출의 10%를 해상풍력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의 키워드는요. 일본 여행 예약 급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 10일부터 패키지 여행이 풀리고 그리고 엔화가 지금 무척 싸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예약 증가세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특히 이제 여행 관련주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투어가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외국인들의 그 방일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일본 여행의 예약폭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제 이번 달 5일까지 일본 패키지의 예약 건수가 직전 일주일보다 283.8%나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여행의 예약 건수에서 일본 여행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원래 6%였는데 24.5%까지 급증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일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점진,
평균적으로 이제 일반 여행까지 늘어나는 경우에 일본 여행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여행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이 일본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일본 여행이 재개되면 해외여행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조 210만 주를 이제 신조 발행한 유상증자를 이번 달 중순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200%가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 상환 능력 또한 또 추가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속기업들의 자본 잠식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현지 법인에 대여해 준 그 자금 자체도 하나투어에 좀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PB님한테는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 질문하기 전에,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세아베스트 관련해서는 종목을 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세아지주라든지 뭐 세아스틸이라든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세아베스트 지주를 비롯해서 특수광 소재 쪽 관련 업종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쪽에서 태양광 또는 원자력 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폐상풍력 쪽으로 만약에 순환매가 돌 수 있을 때 특수광 소재 업종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세아페스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세아 특수광 쪽 소재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를 비롯해서 좀 풍력주로는 단기적 접근은 좀 어렵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투어는 뭐 실권주 발행하면서 대량 매도 물량 나올 우려도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매력적인 종목은 어디서 좀 찾아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여행업계가 이제 보복 소비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 업종 자체로는 분명히 호재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번에 119달러까지 나온 것 같은데 유가 등 이제 변수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에서도 분명히 종목별로 많이 갈릴 거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 중국 봉쇄라든지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에서도 업종을 좀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카지노 쪽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산업 특성상 이제 지연 시간 없이 즉각 돌아올 수가 있고 보복 소비에 따라서 이제 베팅 금액도 커질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고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이죠. 2019년 대비 1매출이 한 88%까지 이미 회복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웨이메스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카지노 업종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강원랜드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카지노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해운주 공시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오션이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펜오션은 코리아 그린 LNG와 함께 LNG선 한 척에 대해서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어제 들려왔습니다. 계약금은 3,779억 7,300만 원이고요. 최근 매출 대비해서 8.2% 정도 해당되는 규모다.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2036년 12월 23일까지 11년하고도 한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시기가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ESG 경영에 따른 LNG선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슬롯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LNG선의 성과는 더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LNG선 관련 기술 세계 탑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오션의 개별 공시였지만 뭐 업황 조선주까지 넓혀서 확장해서 본다면은 뭐 이제 카타르발 LNG 조선주 대량 발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종목 어디서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대선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국내 빅3 조선업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좀 긍정적인 공시가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카타르에서 이제 시작되는 LNG 운반선의 대량 수주가 대량 발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한 24조 원가량에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같은 4척을 수주했다라고 공시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대략 한 1조 한 7천억 정도의 규모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LNG 생산국,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인 카타르에서 이제 LNG 생산 능력을 27년까지 한 1억 이상, 지금 7천 톤에 7천
3천만 톤이었는데 1억 2천만 톤으로 지금 확대할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LNG선 쪽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어질 거고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 53척 정도 카타르 쪽에 나온 것 중에 26척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시작되는 4척이 먼저 수주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좀 많이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LNG 운반선 16척을 비롯해서 올해 목표인 89억 달러의 한 61%를 이미 6월 초에 달성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기간에 수주한 금액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업계에서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흥풍이 불지 않을까. 특히 원자재값이나 신조선가 상승으로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뭐 기사가 나오게 됐지만 한 2020년 당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나 이제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마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이런 조선업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악재 돌려막기 구간 전략은 지속적으로 극단적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어제에서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내일 쿼드러플 2층 데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 발표가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어제 좀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어제 미증시 많이 올랐죠. 이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자는 이어가시되 지금은 극단적인 전략 아예 장기로 끌고 가시든지 아예 정말 짧게 투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뭐 장기든 단기든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해주셨고요. 김병수 PB님의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조금 안정돼 124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57원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별 업종별 개별 테마별로는 충분히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주 또 나가 다음 주까지도 지수 대비해서 종목이 이제 특정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 종목 장세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보자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